어떠셨어요? 좀 전성희 마담님 처음 딱 만났을 때 약간 신경전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팽팽하게? 우리는 그 사둔댁을 만난 게 그 상견례 때 처음 만난 거고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상견례를 했어. 특이하다. 우리 집에서.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꽃이랑 풍선이랑 해서 막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은 백일잔치도 아니고 배달. 아 배달? 음식은 배달하고. 그건 좋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우리 딸한테 어머니가 너무 다정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뭐 신경전 그런 거는 없었고 아 정말 어떤 분일까 궁금하고 좀 약간 설레는 마음 그런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김태현 형님 네 분이 오셨었어요. 그냥 잔치가 그냥 파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둔댁이 절더러 우리 이제 사둔이 됐지만 뭐 사돈 극하지 말고 그냥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그러시니까 처음 만나네? 그러니까 저보다 3살이 위시거든요. 그냥 3시간에 그냥 저도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형님 그랬어요. 네. 좋다. 네, 그러니까 뭐 신경전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나눠 가진 사이가 됐으니까 서로 뭐 이렇게 애들한테 대놓고 못하는 거 요새 애들이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네네. 그런 거 우리끼리 막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런 걸 발견을 못했는데 생각나면 알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 자녀들을 서로 디스하자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하면 다를걸? 어떻게 그래?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돈은 그렇게 재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냥 그렇자고 하고 그냥 지금도 언니 동생으로 지내요. 형님 그러세요? 제가 형님 하니까 신기하다. 얼마나 좋아. 형님 하니까 내가 형님인 것보다 훨씬 좋아. 훨씬 동생. 아니 그러면 전성희 마담님은 형님이라 그러고 사돈께서는 뭐라고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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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되게 이상적인 약간.